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요번 파이썬 입문과정 새로운 주제에서는 터틀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배울 때 앞에 이제 문법 같은 것을 배우고 난 뒤에 조금 이렇게 게임적인 요소들을 배우는 것이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일부 게임을 만드는 방법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했는데, 이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터틀이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할수 있는 그런 그래픽적인 요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제 아들도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조금씩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의 그런 문법을 배울 때는 뭐 구구단이나 그런 것들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거는 좀 재미를 좀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터틀이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배우고 나니까 이게 막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이 터틀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게임 요소들을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파이썬 입문을 배우시고 난 뒤에 그 배웠던 이뭐 루프문이나 아니면은 뭐 if문, 조건문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배우시고 난 뒤에 이걸 어떻게 쓰인가 라고 할 때는 이 터틀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배우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터틀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얘는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mport 터틀이라고 라이브러리를 호출을 해서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t라는 객체 우리가 하나 만들 건데, 이 터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용해서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t라고 지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나중에 뭐 바꿀 수는 있는데, 보통 이제 책이나 그런 데서 그냥 t라고만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모양이라고 있는 함수이죠. 이 함수는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배우셔야 될 건데, 이렇게 모양을 하나 지정을 해준다. 근데 기본적인 기본 디폴트로 설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작성을 하고, 여러분들이 F5키를 누르시면은 하나 화면이 나옵니다. 저번에 이제 콘솔에서 나온 것과 달리 요 그래픽적인 요소가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 이렇게 떠요. 요거는 이제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클래식이라고 하는 쉐이프웨어를 설정했을 때하고 똑같은 것인데, 뭐 예전 방식의 화살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공부를 할때 조금 재밌게 하려면은 이 터틀이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지정을 해요. 거북이죠, 거북이. 그래서 여기도 이제 터틀이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거북이로 많이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F4키를 다시 터틀로 하고 난 뒤에 F4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거북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가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쉐이프 같은 경우는 서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화살표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적용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고치면 되면요. 어로 같은 거나, 그 다음에 서클,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퀘어,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있죠. 영어이기 때문에 좀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바꿔가면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 아니죠. 이 터틀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하면요, 여러 가지 그래픽 요소들, 아까처럼 이제 거북이를 움직이게 하는 요소들이 있고, 그다음 게임들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게임 같은 거 만들 때는 뭐 py 파이썬 게임, py 게임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좀 사용을 합니다. 그건 설치를 하셔야 하는 거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tk 인터라고 하는 애들도 어느 정도 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tk 인터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에다가 좀 공개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 심화 과정 할 때, 한번 제가 게임 요소들을 몇 가지를 더 소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한 것으로 내가 이것을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t하고 점 치시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배우시게 될 건데, 제일 기본적인 것은 이제 포워드입니다. 포워드라고 하는 것들은 한칸 가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간다. 어느 정도 가냐면은 100픽셀 기준으로, 이게 픽셀 기준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여기까지만 실행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하시면 얘가 이렇게 쭉 가요. 뭐가 이렇게 빠르게 가죠. 이렇게 빠르게 가는 것을 좀 늦추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슬립이라고 하는 함수를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조금 늦어진다.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저희가 import time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작할 때 time slip. 슬립을 넣고 1초만 넣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넣으면은 1초 뒤에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저는 요렇게 기본적으로 놓고 하시력이라고 저는 좀 추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1초 후에 움직여야만이 자기가 개발한 것이 확실하게 좀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선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초 후에 동작 이렇게 적어줄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가는 것이 포워드입니다. 포워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북이가 얘가 앞으로 가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네모 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앞으로만 가면 안 되잖아요. 왼쪽으로 이렇게 가야죠. 왼쪽이 여기는 이제 위가 아니냐라고 하겠지만은 거북이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거북이 입장에서는 여기 이렇게 갔다가 2D로 봐야 하니까, 3D가 아니죠.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왼쪽으로 이동하려면 이 거북이가 왼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틀어야잖아요. 그러면 틀 때는 몇 도를 트냐면 왼쪽으로 90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왼쪽으로 90도. 90도입니다. 우리가 네모칸 만들 때는. 그래서 90도,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돌 때는 90도, 여기서 돌 때는 90도. 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T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정을 하고요. T 그러면은 90도로 갈 건데 왼쪽으로 90도잖아요. 그러니까 레프트로 하고요. 레프트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 게 아니고 90도입니다. 그 다음에 T 또 다시 포워드 한 칸에서 또 100픽셀까지 가시면 되는 것이죠. 되셨죠?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F4키를 누르시면은 잠깐 1초 후에 얘가 갔다가 레프트 이렇게요. 여긴 되게 속도가 빠르죠. 이 속도 같은 경우도 조금 줄일 수 있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중간에 여러분들이 슬립을 조금씩 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후에 하나씩 함수를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또 다시 레프트에서 포워드로 한 칸을 가셔야겠죠. 네, 그러면 어디까지 가죠? 아까 여기 시작을 해서 동작을 시키면 설명드리면은 시작을 해서 왼쪽 이렇게 가죠. 한칸좀 모자라죠.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레프트로 해서 한칸더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이제 네모 칸이 만들어지는 거죠. 쭉 가고 이렇게 해서 네모 칸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거북이에서 그러면은 난 여기서 네모 칸을 더 하나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다시 붙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또 레프트냐, 라이트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까지 했던 걸 그냥 붙이시기만 하더라도 네모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금방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요런 원리를 가지고 앞에서 배웠던 문법들, 우리가 if문, 그 다음에 반복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 거북이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